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만한 기업을 살펴드리는 순서인데요. 미래에셋대우의 권영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네. 말씀드릴 종목은 그 독일의 바이엘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저 오늘은 독일의 바이엘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바이엘? 네. 바이엘은 그뭐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이고요. 1863년에 설립됐고 본사는 독일 레버쿠젠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한 80조 원 정도 되고요. 독일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바이엘은 그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통 해열제인 그 아스피린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뭐 아스피린으로 성공을 많이 해서 바이엘의 그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중요한 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계 최대의 농업 회사였던 그 몬산토를 인수하고서부터인데요. 몬산토를 인수 및 합병함으로써 바이엘은 이제 뭐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농업 회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약회사 바이엘이 농업회사 몬산토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농업회사로 변신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네. 그 바이엘에 그 인수된 네. 몬산토라는 회사는 일단 그 세계 최대의 종자 기업인데요.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서 옥수수나 대두, 밀 등의 그런 우수한 그런 종자를 개발해내서 네. 2000년대 초부터 뭐 세계 GMO 시장,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곡물 시장이죠. 이쪽 시장을 네.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종자뿐만 아니라 뭐 제초제 등 이런 농업용 그 약품들도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요. 또한 그 세계 전역에 걸쳐서 M&A를 통해서 뭐 다양한 종자에 대한 그런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청양고추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도 몬산토가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이엘이 인수한 이 농업회사, 몬산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농업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특별한데, 뭔가 이 농업회사를 인수한 그들만의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종자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세계 바이엘 일단 바이오 쪽에서 또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좀 새로운 성장 아, 동력을 좀 찾은 것 그랬군요.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몬산토를 합병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좀 세계 식량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에 의하면 한 2050년 정도까지 인류가 지금보다 한30% 많은 그런 식량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이제 고기도 많이 먹어야겠죠. 그렇지만 농사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기후 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 그 생산이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좀 물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고 병충해 위험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좀 이제 좀 한계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좀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유해성이 알려지다 보니까 사용하기 좀 꺼려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뭐 GMO의 그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좀 많기는 하지만 특히 뭐 사료용 곡물처럼 인간이 직접 섭취하지 않는 쪽에서는 좀 GMO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난 2000년 정도부터 지난 한 18년 정도를 봤을 때 옥수수나 대두 같은 이런 생산성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GMO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 한 3, 4년 동안 좀그 농작물을 포함한 그 커머디티 시장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곡물이나 종자 시장도 그래서 따라서 같이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곡물 시장 내에서 대형 기업들 간의 좀 인수 합병을 통한 산업 재편이 이미 좀 나타났고 바이엘과 몬산토가 합병한 것도 그런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종자 시장 내에서 산업 집중도가 한 60%를 넘어서게 됐는데 이런 대형 종자 기업들이 강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종자 산업 경쟁력이 더 심화되고 더욱더 중요해지는 산업인 만큼 바이엘도 이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이런 분야에 더 확대를 위해서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바이엘 기업의 투자 포인트, 경쟁 포인트 어디에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측면에 있습니까? 네, 그첫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 농업 부분의 그 실적 성장입니다. 올해 8월, 지난 8월에 이제 몬산토 인수가 완료됐는데, 그러다 보니 올해 실적에서
몬산토의 실적은 이제 일부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전체의 몬산토 실적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강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 추정에 의하면 바이엘 농업 부분의 영업이익은 한 내년 한 35억 유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한 19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덕분에 바이엘 이 회사 전체 영업이익도 내년에는 4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도 농업 부분의 그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 세계 종자 시장 내에서 GMO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종자 시장의 성장 자체를 GMO가 이끌고 있다 보니까 바이엘의 기존 사업 부분과 몬산토의 사업 부분 간의 시너지가 형성이 되면서 한 2020년 정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몬산토 인수가 완료된 건 아닌가요? 완료가 됐습니까? 8월에 네. 완료가 됐는데 네. 일단 그 이익 같은 것들을 회계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올해는 일부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완료가 된다면 그 다음에도 실적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바이엘이 이 몬산토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아 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일단 그 제약 부분의 높은 안정성과 잠재력입니다. 바이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스피린으로 시작한 그런 바이오 전문 기업인데 지금은 항응고제인 그 자렐토와 망막 질환용 아일리아 같은 이런 핵심 의약품을 기반으로 제약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렐토는 지난 60년 동안 항응고제 시장에서 표준이었던 와파린이라는 제품을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일리아는 경쟁 제품 대비해서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R&D 파이프라인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핵심인 자렐토의 그 적응증 확대 임상을 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후속 아이템 출시를 위한 개발도 활발한데요. 또 그리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 항암제 영역에서 록소 온콜로지와 공동 개발 중인 그 라토르렉티닙이 미국 FDA 허가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요. 올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약업종에서도 점점 더 이 제약, 약을 좀 개발을 하면서 점점 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이엘 오늘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 바이엘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 바이엘 최근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판결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난 한 9월 정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로는 그 바이엘이 인수한 아까 말씀드린 몬산토 회사가 만든 네. 제초제를 사용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그 원고에게 바이엘이 2.9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한 명한테 얼마죠?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3천억이요? 그렇죠. 큰 돈이죠. 네.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그 징벌적인 그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바이엘이 다시 승소를 한 상황인데 네. 일단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배상 금액이 일단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있은 이후로 바이엘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거의 한 50조 원 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투자 위험이지만 네. 주가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안 좋은 악재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엘 주식은 내년 그 실적 기준으로 PE, 그러니까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9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이엘 같은 경우는 20배에서 2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던 거랑 비교를 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저평가 상태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판결에 대한 위험을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지금은 좀 주식을 사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엘 지금 현재 좀 리스크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상태인데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독일의 제약 바이오 업체입니다. 바이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권영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